그러면 타이머 하나를 더 달아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타이머만 1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하나 더 만들까요? 이왕 만드는 거. 컨트롤 C 통째로. 컨트롤 V, 컨트롤 V. 요건 T2. 요건 T3. 요거는 T0, T1, T2. 다 됐으면 F4번 컴파일. 당연히 X0를 누르고 있으면 1초 후에 T0가 ON이 되고, T0가 ON이 된다면 또 1초 후에 T1이 ON이 되고, T1이 ON이 되면 T2가 ON이 되고, T3가 ON이 되는 걸로 끝나겠죠? 라이팅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모드 F3번.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이머가 전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다 켜지죠. 온 딜레이 타이머니까 앞에 신호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럼 T3까지 다 켜졌는데 X0를 오프시키면 전부 다 오프 되겠죠.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도대체 X0, T0 얘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코멘트를 다는 게 있습니다. 코멘트. 그 옆에서 변수처럼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지만 X0가 뭐다, 타이머 제로가 뭐다, 이거를 용도를 설명을 해 놓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게 코멘트 창인데, 현진 모드 F2 여기 내비게이션 보시면 글로벌 디바이스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X를 보고 싶으시면은 X를 치시고 원하는 어드레스 때요, 뭐 100번을 보고 싶다, X100번부터는 X100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머를 보고 싶다, 그럼 T0를 치시면 타이머 메모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X0를 썼으니까 X0 엔터 치시면은 X0 대역대가 나오고요. 여기 옆에 코멘트에다가 PB1, 얘는 PB1이다, 얘는 PB2다, 얘는 PB3다, 이런 식으로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도 됩니다. 그냥 설명문만 달아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어드레스가 아니라 그냥 설명이에요. 그냥 설명문, 노트, 쪽지 노트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면 얘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냥 아무거나 써놓으셔도 됩니다. 뭐 최대한 자세하게 써놓으면 더 좋겠죠. 이해되시죠? 다 이렇게 써놨으면 프로그램 가보시면 위에 탭으로 하시면 돼요. 메인 프로그램 안 보이잖아요. 뷰에 코멘트를 체크하시면 보입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얘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타이머도 이렇게 디바이스 코멘트에다가 T0 해서 T0에다가 뭐 타이머 1, 뭐 타이머 2, 아 타이머 0 보라고 할까, 이름을 그냥 타이머 0.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설명문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알아보기 싫으면 알아보게끔 위해서 그냥 달아놓는 겁니다. 코멘트는 입력, 출력 다 쓸 수가 있고, 노트는 출력에만 쓸 수 있고, 스테이트먼트는 라인에 이렇게 글씨 쓰는 건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얘를 라이팅 할 때 온라인 라이트 투 PLC를 할 때 여기에 보시면은 글로벌 코멘트를 집어 넣을 거냐 말 거냐가 있어요. 얘를 안 넣으면 메모리 안에 코멘트가 안 들어가는 거고, 얘를 지금 체크 해제하면은 안 들어가는 거고, 체크하면 코멘트까지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읽어 드릴 때 코멘트도 같이 올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프로그램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저 이거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저는 코멘트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B접점으로 해서 T3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동작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이거 T3, B접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치 누르고 있으면. 스위치 누르고 있으면 T3까지 아까 ON이 됐죠? T3 ON이 되면 이 부분이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0, 0, 0, 0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붙겠죠? 그러니까 반복되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돌려보면, 만약에 X0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켜지는데 T3가 들어오면 꺼지죠. 근데 꺼지는 게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이 부분이 잘라진 거예요. 잘라졌다가 순간적으로 다 0이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다시 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끊어졌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을 없앤다고 치면 T0로 켜서 여기 T3로 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멸을 하죠, 전멸. T0가 0.5초 동안 온오프를 하죠. 이 M0를 누르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잘라서 붙이고 S0 붙이고 F7번 M0를 자기 유지를 하고 여기를 자기 유지를 끊을 걸 X1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카피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X0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X0를 한번 누르면 M0가 자기 유지 되잖아요. 그죠? 자기 유지 되면 이 신호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면 T0가 0.5초 동안 온, 0.5초 동안 오프 이렇게 되죠. 그래서 F5번 T0 시그널로 F7번 Y20 프로그램을 짜면 전멸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타이머 두 개 쓰는 전멸. 네. 어차피 온 타임, 오프 타임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램프를 온, 오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신호인데 여기에서 이 0.5초가 T0가 되는 거고 이 구간이 T0가 되는 거고 이 구간이 T1이 되는 거죠. T3, 현재는 T3가 되는 거죠. 아, 1초. 네, 1초. 요게 1초. 그리고 예, 1초 온오프짜리. 요게 1초가 되는 거죠. 0.5초 만드시려면 여기 K5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X0를 누르면 이렇게 T0가 0.5초 온오프가 되죠. 그래서 PB2 누르면 정지, PB1 누르면 전멸 시작. 그래서 실제 램프를 연결을 할 건데 Y20가 이제 전멸을 하니까 Y20에다가 램프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릴레이 접점이, 여기 있는 릴레이 출력 접점이 릴레이 모듈에서 플러스 컴, 마이너스 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램프가 LED입니다. 이게 LED라서 전기가 램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의 컴 단자도 플러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Y20이 지금 온오프를 하니까 Y20에서 램프 1번에 연결하고요. 얘가 LED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램프 쪽의 컴 단자는 0V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PB2 누르면 이렇게 램프가 전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2 누르면 정지, PB1 누르면 동작. 자, 일단 시뮬레이터 하는 방법. 여기서 시뮬레이터는 요게 시뮬레이터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요 조그만 박스가 뜨는데 이게 시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 안 끄셔도 되는데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PLC 꺼도 돌아가죠. 근데 X0를 누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제로 온하는 방법이 Shift Enter입니다. Shift Enter. 예, 모니터링 상태에서 Shift Enter를 치면 강제로 온이 됩니다. 접점을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네, 강제로 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M0도 마찬가지로 Shift Enter 하면은 0으로 바뀝니다. 물론 X0를 하지 않고 M0만 온해도 됩니다. 그럼 동작이 됩니다. 단, 이 그 시뮬레이터는 스캔 타임이 무조건 100ms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더 빨리 한다고 해서 더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스캔 타임이 100ms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닫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접속 끊었습니다. 접속 끊었다고 해서 시뮬레이터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온라인의 Write to PLC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라이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쓴 거는 장비에다 쓴 게 아니라 시뮬레이터에다 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한테 막 또 장비 안 된다고 저한테 따집니다. 시뮬레이터가 살아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라이팅 할 때는 내가 지금 시뮬레이터에다 쓰는 건지 장비에다 쓰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끄는 방법은 이걸 다시 한번 누르면 시뮬레이터가 꺼집니다. 하고 여기 있는 거 이런 툴 있지 않습니까? 툴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 들어가거나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더, 끄시면 레더가 다 없어집니다. 오른쪽에 레더 하면은 레더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비입니다. 지금 저 시뮬레이터 껐고요. 오프 시켰고 장비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X0를 원하기 위해서 Shift 엔터 쳤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은 경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건. 왜 위험하냐면 스위치를 지금 안 눌렀단 말이에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 신호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스위치를 누르든 안 누르든 무조건 ON입니다. 이게 강제 ON이라고 하는데, 강제 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스위치가 고장난 건지, 그죠? 스위치가 지금 고장나서도 신호가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고장난 건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 특히나 이제 센서 같은 경우, 센서가 고장난 건지 이걸 찾지 못할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입력 신호는 강제 ON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강제 ON을 쓸 거면 여기 있는 M0를 강제 ON 하는 건 됩니다. 왜냐면 얘는 강제 ON을 하더라도 X1을 누르면 오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X1을 제가 이렇게 오프를 해놔버리면 이게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도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는 강제로 ON, OFF를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